대통령한테 깡패라는 말을 썼습니다. 국가 권력 가지고 장난치면은 깡패다. 지방 권력 갖고 장난친 사람은 뭡니까? 보통 깡패보다 그러면 조금 한 단계 아래로 양아치 뭐 이런 말 쓰지 않나요? 대부분 이제 신문들에서 당연히 이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는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거를 뒤에다 갖다 붙였더라고요. 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2월 임시국회는 끝나고 3월달에 또 국회를 열자 여기까지는 여야 모두 오케이. 근데 28일에 끝나면은 3월 1일에 바로 이어 달리자가 민주당, 3월 6일이 월요일이니 다음 주부터 하자가 국민의힘. 꼭 또 3.1절까지 끼워서 국회를 열자라고 하는 이유는 물샐 틈 없는 방탄 아니겠냐라는 거죠. 진짜로 3월 1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심사까지 받도록 한다면 이게 실제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거를 민주당은 잘 알고 있어요.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불안한 겁니다. 이 말이 또 제가 보기에는 실언인 게 깡패라는 단어하고 본인하고 엮인 게 되게 많잖아요. 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썼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얘기를 잘하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탁 쳐주는 이런 멘트를 정말 잘 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지금 가 있는 분인데 막 그런 어떤 이재명 특유의 화법이 요즘에 제대로 살지가 않고 있어요. 다급한 거예요. 또 끼고 있어요. 본인이 지금 얼마나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샷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